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people 누구를 만나볼까요? 바로 artists, paints, everyday heroes의 주인공인 카빌 모카멜 씨를 만나볼 텐데요. 자, 이 화가분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영웅, 즉 everyday life의 일상의 영웅들을 그린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Kabir Mokumel is an artist in Kabul, Afghanistan 이라고 했네요. 자, 이 Kabir Mokumel 씨는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사시는 화가이십니다. He paints pictures of heroes on the city's outdoor walls. 이분이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거는 그 도시, 카불시의 그 외벽, 그 바깥에 이제 벽에다가 영웅들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분의 주된 일인데요. Mokumel's idea of a hero is different from many people's ideas. 우리가 보통 superhero, 영웅이라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카멜 씨의 영웅에 대한 어떤 영웅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He does not think of Superman, Batman, or Iron Man.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웅, 슈퍼히어로라고 했을 때 떠올릴 만한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아이언맨 같은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okumel focuses on everyday heroes. 이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냐면 우리 매일매일 삶의 영웅들이죠. He paints street sweepers. 여기 딱 나와 있죠. 이분이 주로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거리의 청소분들을 그린다고 합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keep the city clean.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They make the city of Kabul better for everyone.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카불시를 모든 사람에게 훨씬 더 쾌적한, 더 나은 장소가 되게끔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Who are your everyday heroes? 여러분의 그 일상의, 매일매일 삶의 영웅은 바로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우리가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라든지 유명한 영화나 책의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street sweepers, 매일매일 거리를 깨끗하게 누군가는 깨끗하게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히어로의 그림인 것 같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단어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1번 되겠습니다.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라고 했습니다. Pay attention to 무엇무엇 하면은 무엇무엇 혹은 누구누구에게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인데 특별한 굉장히 그냥 슬쩍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를 focus라고 표현을 쓰죠. To produce a picture with paint. 페인트로 그림을 완성해내다, 그리다, 한마디로 그리다입니다. is to paint. A person or tool that cleans a floor or road by sweeping. 여기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네요. 세로 3번을 보니까 이런 바닥이라든지 길을 갖다가 싹싹 쓸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혹은 그 도구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Sweeper 하면은요. 이렇게 쓰는 사람, ER가 그 agent,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도 되고요. 또 우리가 쓰는 도구를 얘기할 때도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e, used, or located outside. 바깥에 위치해 있거나 사용되거나 바깥에서 뭔가를 하는, 뭔가 외부의 바깥 활동과 관련된 of course is outdoor, right? Indoor, outdo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